도서출판 글보 주간이자 시조 시인이며 수필가이기도 한 최봉희 시인이 그의 첫 시조집 꽃다라 풀잎다라를 상제했다. 아파트 바로 옆 2평 남짓한 텃밭에 상추와 가지 그리고 고추를 심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농사입니다. 나름대로 정성껏 씨앗을 심어보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은 씨앗이 제 몸무게 몇백 배나 되는 흙을 뚫고 새싹으로 돋아난 일입니다. 책 머리글 첫 대목이다. 최 시인은 이어 첫 시조집은 세상에 내놓기가 부끄러운 글농사라면서 사뭇 겸손의 마음이 내비친다. 그러면서 그는 글을 쓰는 동안은 참 행복했습니다. 순전히 글을 쓰는 즐거움을 다른 이와 나누고 싶다는 흥분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글농사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공유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겠지요. 부디 그 씨앗이 자라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햇살이 눈을 뜨면 무지개 발빛으로 불현 듯 밀려오는 그 순간이 있었느니 아득한 심장의 울림 돛단배로 떠간다. 최봉희 시인은 모건대학교 국어교육과를 거쳐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경기도 국어교과 연구회 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등 국어학자 계열의 시인이다. 2005년에는 제1회 고불맹사성 전국 시조 백일장에서 장원으로 입상하고 같은 해에 제30회 센터상 시조 부문과 제3회 농촌문학상까지 수상하는 등 그의 시적 재능을 이미 널리 보여준 바 있다. 2007년에는 경기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풍상에 거친 손길, 은근히 밀려오면 흔드는 섭리마다 꽃꽃이 서는 진리. 가풀막, 고독한 몸짓, 의초롭게 산란해. 어스름 밀려오듯 빗살이 스러지면 고독한 눈물 속에 아픔을 머금다가 따스한 가슴 비비듯 등 기대어 산란해. 우리 사회에 때론 어둠이 짙게 깔리기도 한다. 그럴 때는 뭔가 좀 희망차고 밝은 목소리가 필요한 법이다. 최봉희 시인의 시조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우선 밝다, 희망차다. 세상의 모든 어둠이 그의 작품에 묻히는 듯하다. 전열을 꽃잠 자듯 가슴에 희망 품고 불모지 흙을 일고 제 뼈를 뿌려놓고 오로지 나무가 되어 기다리며 산다오. 최봉희 시조의 특징은 시조다운 전통적 율조와 높은 음악성이다. 더불어 흥겨움과 가락이 넘친다.
음악이란 꼭 들어야만 흥이 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 최봉희 시인의 여러 시조에서 알수 있듯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몸은 음악이 되는 것이다.